봉삼이 목욕시키러 갑니다. 저 이 트럭 또 고생했으니까 깨끗하게 씻겨줘야죠. 세차장에서 만나요. 지금 이 순간 다현 씨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건 봉삼이 뿐이네요. 일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풀러 봉삼이랑 데이트에 나섰는데요. 세차를 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재산 1호다 보니까 더 손으로 직접 닦아주고 싶은 것도 있고. 봐봐요, 벌써 웃고 있네요. 다현 씨는 그게 다 보이나 봐요. 전 안 보이는데. 이제 본격적인 그녀만의 세차가 시작됩니다. 앞유리 윤막 제거도 해야 되고. 윤막 제거도 해요? 네. 그리고 차에 있는 물때들을 먼저 없애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. 매일 달리느라 온갖 때가 묻은 바퀴 먼저 세척해보는데요. 엄청나죠? 보이시죠? 시야를 밝혀주는 앞유리 유막 제거 작업. 와, 솜씨가 능숙한데요. 유막 제거의 포인트는 꼼꼼하게 이 뽕뽕이가 안 보일 때까지 문대줘야 돼요. 그래서 어깨가 너무 아파요. 한 번 할 때 날 잡고 해야 돼요. 오늘 PD님 날 잘 잡으셨네요. 아주. 집에 안 갈 겁니다, 오늘.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집중해서 세차할 때 가장 기분이 좋다는 다현 씨. 오늘 하루 피로가 싹 날아갑니다. 내친 김에 거품 목욕까지. 와, 오늘 봉삼이 개 탔네요. 개 탔어. 탑차 닦기 쉽지 않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게 잘하시네요. 제 재산이니까 더 깨끗하게 닦아줘야죠. 봉삼이는 다현 씨에게 어떤 존재예요? 봉삼이는 저에게 아기 같은 존재죠. 왜요? 항상 잘 씻겨줘야 되고 밥도 잘 줘야 되고. 밥 안 주면은 자기 맘대로 그릇 서버리고. 잘해줘야죠. 내 아기처럼? 아직 아기는 없지만 나중에 애 키우면 이런 기분일까요? 아기 달래듯 조심스레 세차를 마무리해가는 다현 씨. 보기만 해도 시원해집니다. 외부 세차를 깔끔하게 마친 후 물건을 싣는 탑차 내부를 꼼꼼하게 세척해보는데요. 가장 신경 쓰는 공간이라고 합니다. 완벽하네요. 왜냐하면 음식이 실리는 거니까. 오, 벌써 세차한 지 2시간 30분이 넘었는데요.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한다는 그녀. 운전석 내부까지 청소해줍니다. 어때요? 스트레스 좀 풀리셨어요? 지극정성이죠. 이렇게 관리를 해야 차도 약간 알아주는 것 같아요. 무려 3시간에 걸쳐서 드디어 목욕을 마친 봉삼이 이 시간 더 빛나 보이는데요. 헬로비전.